머리 왜 그래요? 머리 요새 이즈리얼이 심취해가지고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것은 불닭볶음밥입니다. 사실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먹어보니까 리뷰를 하는 건데, 그냥 기존에 뭐 까만색 배경 불닭볶음밥하고 까르보나라 중간에 뭐 베리에이션으로 나왔던 제품 있죠? 그래서 까르보나라 맛두개 해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 겉투명 비닐을 벗겨냅니다. 캡을 씌운 상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 조리 제품이고 따로 해줄 거뭐 볶고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이것만 까가지고 돌리면 된대요. 어쨌든 삼양이 최초의 불닭볶음면의 성공으로 뭐 바로 열리네. 허허. 네. 최초의 불닭볶음면의 성공으로 엄청나게 이제 후속 제품을 내면서 그냥 불닭 원툴이죠. 근데 사실 불닭 원툴로 해도 미치도록 걸리기 때문에 이 불닭 매니아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냥 계속 불닭 시리즈만 내도 계속 산다. 핵불닭, 무슨 뭐 비빔불닭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닥또닥 하지만 미친 듯이 팔린다. 그래서 원툴을 해도 이렇게 수금을 많이 할수 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저게 무려 3분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시간은 금이니까. 자,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녀석은 8,900원이었어요. 8,900원. 그래서 뿅뿅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뭐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파인애플 경보령, 브로콜리, 베이비 당근.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게 이미 뭔가 스펀지 같아. 냉동과 해동 과정 중에서 조직이 다 상했어. 뭐 푸석푸석하고 스펀지 같은 거. 굉장히 불쾌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기가 있네요, 고기. 고기가 있는데 스테이크가 아니라 찹이다. 다 잘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지 부분을 쓸수 있어가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요거는 마늘 플레이크 같네요. 그 시즈닝이 들었네요. 요거 마치 그 몬트리올 시즈닝 뭔지 알죠? 스테이크를 좋아하셔가지고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그 커클랜드에서 나오는 몬트리올 시즈닝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소분을 해가지고 담아놓은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스테이크 소스인데 여러분이 흔히 보는 그런 스테이크 소스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딱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은 지금 파인애플하고 이 채소가 왠지 고기보다 많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여기 살짝 지금 혼란스럽다. 이게 맞는 건가? 자, 고기 무게를 재보도록 하죠. 162g. 고기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다 쪼개져 있어요. 찹이죠, 말 그대로 찹 스테이크. 160g이면은 뭐 레스토랑 기준 1인분? 코스 요리에 나오는 1인분 기준인데 약간 많지 않아요? 일단은 중요한 건 채소 무게 좀 재볼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채소 무게가 더 나갈 것 같다 이 말이지. 아, 뭐야 이거.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물이 막 나오죠? 홀리 쉣, 뭐야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먹고 싶지 않은 느낌. 92g. 그리고 좀 전에 버린 채소 가루 야채 30g.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 미미야? 뭐야? 파인애플 왜 넣는 거야? 스테이크에. 자, 그냥 그돌 통조림 후르츠 칵테일에 들어있는 그 파인애플 맛있다. 제품을 충분히 해동해 주세요. 고기는 키친 타월로 핏물을 제거한 후 시즈닝의 2분의 1을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2분의 1만, 시즈닝의 2분의 1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즈닝의 2분의 1 밑간을 해주라. 브로콜리는 찬물에 씻어 물기를 꽉 짜고, 이걸 또 씻어? 물기를 꽉 짜야 돼, 심지어. 자, 할게 많네. 조립하는 것 같다, 야, 이거 조립.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스와 시즈닝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센 불에서 2분간 볶아주세요. 양파, 파프리카, 버섯 등 취향에 따라 야채를 추가하여 볶아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럼 돈을 더 쓰란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서 8,900원을 썼는데, 더 추가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짜자자자자자. 그래도 고기니까 맛은 있겠지? 자, 팬에 기름도 사야 되잖아, 그럼. 야, 이 시즈닝도 넣어줄 거면서 기름도 좀 넣어주면 안 돼? 기름. 소스와 시즈닝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다 넣으라고? 센 불에서 2분간 볶아주세요. 센 불. 센 불. 이런 거 가정에 다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센 불로 구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넣고 센 불에서 1분 정도 잘 섞어가며 조린 후
시즈닝을 뿌려 간을 해준다. 시즈닝. 에어컨 처음부터 다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굳이 나눠서 넣어야 되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 뭔가 분자 물리학적으로 나중에 넣으면 맛이 뭐 달라지는 거야? 설명 좀 해줘. 이런 거 준날 민감해. 소금을 나중에 넣으면 음식이 더 맛있어진다는 뭐 학계 발표가 있었나? 이런 거 준날 민감한데? 그럼 요리사들이 다 마지막에 소금 넣겠지, 안 그래? 됐죠?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보기 좋게 담으래요, 보기 좋게. 탈락, 뭐야 탈락. 보기가 불편하다고?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죠. 고기가 솔직히 질길 줄 알았는데 안정적인 편이야, 고기가. 지금 질긴 걸 먹었어. 힘줄이 있는 부분인가 봐. 내가 멘트를 하자마자 질긴 게 들어왔어. 놀랍게도 짝이라도 한 것처럼. 누가 짜다 그러는데 짜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질긴 것과 부드러운 게 섞여있다. 케바케일 수 있어요. 소스는 어떤 맛이냐면은 스테이크 소스 맛이에요. 뭔지 알죠? 햄버거 스테이크? 진한 갈색? 데미글라스인데 살짝 새콤하다. 데미글라스에 A1 소스를 살짝 섞어놓은 듯한 약간 새콤한. 아시겠죠? 좀 감이 잡히나요 여러분? 안 잡힌다고? 여러분 가서 사드세요. 그래서 지금 먹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브로콜리를 다 먹었어요. 왜냐면 이 녀석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었는데 물을 꼭 짜내니까 그 짜낸 부분에 소스를 잔뜩 머금어서 고기보다 고기 맛이 나는 브로콜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짜주는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아까 설명서에 브로콜리 물기를 꽉 짜달라고 나와 있는 게 아주 기가 막힌 훈수였다. 꿀팁. 꿀팁 인정하고요. 그냥 먹을만 합니다. 문제는 8,900원이겠죠? 왜냐면은 8,900원이면 말이죠. 냉동 삼겹살을 1kg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 가성비를 극한으로 따지는 분들에게는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찹스테이크 요리를 8,900원에 해 먹을 수 있다. 늘 즐기는 사람에게는 나쁘지 않겠다. 이게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요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8,900원에 저 정도면 뭐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요리하는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능아빠는 이걸 8,900원을 내고 또 살 생각이 있냐? 버림도 없죠. 저는 이 안에 들어가는 소스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고기만 더 많이 사가지고 더 많이 해먹겠지. 이런 채소를 전혀 넣지 않고 그냥 고기만 넣어가지고 해먹겠지.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이유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니까. 브로콜리를 먹기 위해 가지고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나 같으면은 고기만 죽내 넣고 만들어서 먹었겠다. 그것이 육식이니까. 비프소스 찹스테이크 리뷰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인 감상상 이 안에 들어가는 당근하고 브로콜리는 뭔가 보여주기식 사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고기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혜자스러운 느낌을 줬으면 뭔가 소비자한테 더 빵! 하고 먹일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습니다. 색깔을 맞추고 구색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건 알겠는데 내가 돈을 내고 당근하고 브로콜리 다 젖어가지고 온 걸 먹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가심비가 떨어진다. 자, 그래서 스테이크를 하는 사이에 이제 후식이 완성됐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니까 한국인의 후식인 불닭볶음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후식은 이제 볶음밥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누가 봐도 이게 덜 매워. 이걸 살짝 비벼가지고 그릇에다가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밥이 고슬고슬한가를 좀 보기 위해서 흐트려 보겠습니다. 뭐 나름 괜찮아요. 떡진 게 그렇게 있지 않죠? 나름 이렇게 밥알이 부서지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볶음밥의 제조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조원 한우물. 처음 보는 데인데 잘 만드네요. 이 정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에 이렇게 불닭 소스처럼 살짝 끈적끈적할 수 있는 소스잖아요, 사실 불닭 소스가. 근데 그런 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을 여기까지 냈는데 밥알이 나름 떨어진다. 이거는 냉동밥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술이 아니죠. 음식은 뭐죠? 맛이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까르보나라 맛. 진짜 맵습니다. 근데 입에 넣었을 때 뭔가 묘한 향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제가 맡아본 향인데 뭔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크림맛 분말이 좀 나네요. 까르보나라니까 크림맛 분말로 이제 향을 맛을 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크림이 들어가면은 볶음밥이 되게 질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느낌이 사라지니까 분말로 치즈 가루 같은 걸로 이제 치즈 향을 냈다. 근데 이 치즈 향이 아시겠지만 분말 치즈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먹으면은 이질적 인공적인 맛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밥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향입니다.
약간 분유향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맵습니다. 지금 까르보나라인데도 매워요.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랑 이거랑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조금 더 퓨어하게 매운 맛. 얘는 뭔가가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 맛 차이는 이게 뭐 두 배 맵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여기 살짝 더 맵다. 또는 맵기는 똑같지만 여기에 그냥 치즈가루가 들어가서 살짝 덜 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퓨어하게 매운 맛을 원하시는 분은 그냥 이거 오리지널 드시고, 이 까르보나라 불닭을 좋아했던 분은 이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냐고요? 3,900원. 3,900원입니다. 요새 편도도 3,000원 중반하는 것도 많고, 3,000원 중반대 편의점 도시락 먹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불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먹을만한 양이 그렇게 적진 않아요. 내용량 250g이니까 그 즉석밥 일반 사이즈보다 살짝 더 많고, 밥은 그냥 210g에 나머지 부재료가 40g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즉석밥 하나로 배가 차는 분들에게는 먹을만하다. 근데 나는 편의점 주시락에 플러스로 컵라면 하나 먹어야 되는 돼지다. 그러면 부족하다. 편도가 보통 칼로리가 700에서 900 사이거든. 거기다가 컵라면을 먹으면 1500이야. 돼지가 맞아.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불닭볶음밥, 한국인의 후식 두 가지와 스테이크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볶음밥은 3,900원인데 저는 그냥 한번 먹어본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저는 불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그냥 딱 그 불닭 소스를 곁들인 볶음밥이다. 참고해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 같은 게 이게 넘어올 거예요. 쌤성페이.